아, 됐어요. 앞에 녹화 들어가 있죠, 녹화. 빨간 게 있죠, 그 앞 화면에. 있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로랑 바르트 이론을 좀 볼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그 아주 예전에 그 교과서 때 그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임동체인가 그 동양체인가가 있어요. 근데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나온 거니까 한번 보죠. 자, 로랑 바르트는 이제 그 학생들이 테스트를 읽을 때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뭐냐면 테스트를 이제 읽는 방법을 이제 분류했어요. 자, 하나가 뭐냐면 독자적 테스트하고 저자적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독자하고 모의 독자인데, 자, 독자적 테스트는 개념이 뭐냐면 의미가 명확히 전달된 테스트.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교체 요령이라든지 뭐 화산이 용암이 분출하는 과정 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저자적 테스트가 뭐냐면 독자가 의미의 생산에 활발히 참여한 테스트.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내러티브.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실제 독자와 모의 독자가 있어요. 자, 실제 독자는 그 읽으면서 그걸 비판적으로 이렇게 그 뭐냐면 읽는 독자도 있어. 그 다음에 모의 독자들은 그냥 텍스트 자체의 수사적인 장치나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것처럼 그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독자가 있어. 순종적으로. 그러면 현행 교과서와 그걸 읽는 학생들의 입장은 뭐냐? 거기 보면 모의 독자, 실제 독자, 독자 테스트, 저자 테스트 때 되게 어디에 비중되어 있냐면 학생들은 대부분 모의 독자들이고, 그 다음에 현행 교과서는 어디죠? 독자적 테스트죠.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적혀 있는 교과서를 그냥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읽는 그 학생들이 부 테스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서브 테스트라고 하는데, 서브 테스트는 뭐냐면 그 출제, 그러니까 출제한다. 그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아니면 그걸 그 구성하는 그 국가 권력이 의도하는 어떤 정치적 의미나 이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서브 테스트는 그 밑에 있는 그 이데올로기나 정치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비판적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논문책이 있어요. 근데 현행 그 시험 제도에서는 경향이 좀 먼 것 같아.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는 거고요. 그 한번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관련된 문제를 412페이지 풀어보세요. 이쪽. 412페이지 보기 전에 제가 잠깐 놓친 문제가 있는데, 411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에 상호 관련성과 관련돼서 13년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3번 보면 박 교사의 수업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있는 데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단원 설정이 있고 학습 목표 있는데, 학습 목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동서 교육과 관련된 거죠. 예. 그리고 수업 내용도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기획을 보면 노마가 비단을 수입하기 위해 파르테아를 통해 한과 교육한 사실을 수업 내용에 포함시킨다.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얘가 후한서에 보면 감형을 파견했는데 거기에 그 파르테아까지 갔다가 파르테아인들이 지중해를 보고 여기는 파도가 많고 태풍이 많기 때문에 건너면 죽는다. 그러니까 감형이 쫄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파르테아가 왜 그렇게 했냐? 한가와 노마 간의 직접적인 어떤 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파르테아가 돈을 많이, 그 중개모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언을 보면 원을 여행한 마르코 폴로와 이분바트의 역참제라는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수업 내용 포함시킨다. 맞죠? 요번에 나온 게 역참제 아니야?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역참제를 그 심학사 문제를 EBS 이다지 선생님 강의 듣고 맞췄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다지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참 뭐냐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좀 요즘에 많이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좀 답답해. 이거는 굳이 이다지 선생님 안 들어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아는 문제인데. 참.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디귿을 보면, 동방군의 지역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각 지역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한 벤트기의 주장이 수업계획에 반영돼. 맞죠? 예. 벤트기가 아까 이제 방구사. 방구사는 상호교류의 역사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엔을 보면, 국가단위의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 국가의 내재적 발전 요인을 작용하는 주장을 수업계획에 반영했다. 상호교류의 역사의 문제점이 뭐예요? 한 국가의 어떤 그 내부 동력이나 원동력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교과서 관련된 내용들을 볼게요. 자, 1번, 2번, 뭐 3번 있는데 실질적으로 뭘 나올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왜냐면 다 비판적이야. 그래서 이제 보시면 06년, 05년, 03년도 어떤 시기죠? 노무현 대통령. 말만 해도 이게 가슴이 와닿는 그런 대통령이신데, 그래서 이제 일베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요? 객관적으로. 네. 어느 시기에 어떤 제도가 실시했고,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다음에 빈칸 가와 나에 해당한 용어를 쓰고, 자, 역사교과서의 내용 서술 면에서, 가나 교과서의 문제점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가는 국정, 그 다음 나는 검정인데, 자, 가 교과서의 그 문제점, 이거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체념하고, 해결적 역사 진실을 주입하고, 학생들의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고, 특정 이데올 정당의 정보 정책에 홍보했다. 요거 쓰시면 되고요.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은 뭐예요? 원래는 이제 다양한 시각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교육과정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 뭔걸 다 구제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현의 역사교과서 서술이 가진 특성에 기인한 걸볼수 있다. 자,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역사교과서의 서술 특성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독성과 작품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내용 볼 때 기록성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객관적 기록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비판해서 재해석해갖고 받아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인데 되게 교과서는 이 기록성에 그 목표를 했기 때문에 독자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작품성에 좀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교과서를 읽을 때 독자 테스트, 저자 테스트, 이거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그 롤랑 바르트의 견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능동적 독자가 될 수 지도해야 된다. 그 내용들인데, 자, 일단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답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서브 테스트죠. 그걸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 역할과 참여를 생각하지 않는다. 교과서 절대적 진리처럼 기술되어 있다는데, 요 내용은, 논문책이 있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요 부분, 그 교과서 비판 내용들은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해두고 넘어가고요. 자, 3번 보죠. 3번도 이제 뭐냐면, 그, 수칭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역사교과서에는 역사 구성적 성격이 있다. 구성이라는 것은 객관적 역사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죠? 만들어지고 기획된 측면도 있다는 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치 의도에 따라서. 이거는 모든 교과서가 그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프랑스, 독일, 폴란드, 독일을 해갖고 이제 유럽의 전체적인 그 공동교과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게 이미 2차 대전 이전, 2차 대전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 기본 원칙들을 정해놨어. 그래서 각국의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각국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서로 간에 뭐냐면 다 전체 책임하고 뭐 비난하지 않고 그 내용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만들다가 독일에서 어떻게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한동안 중단되다가 최근에 뭐냐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유럽에서 공동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또 EU가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강화되는데, 왜냐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나라들 등장하니까 그가 대응해서 하나의 유럽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공동된 역사 의식을 만드는 과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유럽에서 또 공동 역사를 만들고 그 공동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 원칙 같은 것들이 성립이 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3-1번은 밑줄진 A의 그 같은 문제 때문에 교수 학습 현장에 일어난 문제점을 쓰시오. 그래서 그 서브 테스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역사 소설에 숨어있는 이대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2번, 자, A와 B 자료를 참고하여 유럽의 교과서 협의가 잘 진행됐었던 것은 역사를 통해 단일 유럽 형성 필요, 집단 기억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갖고 유럽도 이제 공동 교과서를 만드니까 동아시아 교과서도 필요하지 않냐, 공동 교과서를.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뭐 한국의 역사 교사나 지식인지 모여가지고 공동 교과서, 대한 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일본이 과거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만들려니까 안 되는 거야. 독일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반성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이미 반성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근데 그게 안 되죠. 일본은 아직도 그 개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시아 교과서도 이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근치도 만드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임진왜란을 임진전쟁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술한다고. 어? 그래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대항하는 그런 일본 내 무정부주의나 반전단체 반일 인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도 있긴 있어요. 그 거짓말은 아닌데 그런 인물들이 솔직히 일본 내에 극소수잖아. 그 대부분 대중들은 그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거의 동조했거나 자발적 무익이긴 했거든. 그럼 기술은 안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동아시아 교과서 만드는 것 자체가요. 자, 하여튼 이것도 논문책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사료죠. 예. 사료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건. 그 단독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요번에처럼 이제 그 논술형 문제에서도 사료 나왔죠. 그래갖고 은근슬쩍 다른 문제가 깨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료 부분들은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사료를 보죠. 자, 사료는 이제 사료학습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사료학습 개념을 보면 과거의 기록에서 역사 사실을 확인하고, 자, 사료의 내용을 해석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재구성하며 거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사료학습은 항상 뭐하고 또 연결시켜서 보시냐면 탐구학습하고 관련있어요. 예전에 기출 나왔고 이번에도 탐구학습 관련돼갖고 사료학습 부분이 나왔죠. 그래갖고 대개 보면 사료학습, 탐구학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사료, 탐구,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이건 뭐죠? 지식의 과정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사료학습 접근법. 이거 별표 두 개 쳐놓으세요. 그냥 두 번 정도 나왔는데,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분산적 접근방법하고 또 하나가 단원 접근방법이 있어요.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죠. 분산적 접근방법은 뭐냐면, 본시 수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주로 따로 뭐 특별한 수업 모형이 없고 지도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고려의 왕건 부분을 나가다가, 왕관의 훈여십조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성종 같은 경우에는 심의18조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강의 내용 중에 중간중간 하는 거야 그냥. 예. 그 다음 단원 접근 방법은 뭐냐면 아예 그냥 사료학습 자체를 뛰어다가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전문적으로 사료학습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역사 사료학습을 통해서 그 보통 역사가들 연구 방법들을 체득할 수 있죠. 그래서 따로 이제 또 수업 모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사료 단원 접근 방법에 대한 수업 모형이 뭐냐면 그 넘버링 3번과 관련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사료학습 단계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자, 1단계는 사료학습 단원을 선정하고, 그 사료를 선정한 다음에 2단계 진단 검사, 그 다음 3단계는 지도계, 4단계는 지도과정, 5단계는 평가. 그래서 진단 검사에는 관심도, 흥미도, 기존 학습도, 지도 계획은 목표 설정, 뭐 과제 분석, 사료 준비, 그 다음에 지도 과정은 목표, 과제 제시 등등등이 있는데, 요거 단계 내용 외워두세요. 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노란책이 있어요. 예, 09년 기출문제도 나왔고,
예전에 그 객관, 주관식 문제도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지도하는 가정에 대한 이제 본시 수업 모형은 요 밑에 있죠. 지도 그 가정 같은 게 문제 제시하고 비단계 사료 결정하고 문제 추구하고 정리 평가. 그래서 요 사료학습의 본시 수업 모형은 여기 사료학습 단계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요건 한번 봐, 그냥 봐두시고 여기 사료학습 단계 1, 2, 3, 4, 5단계 있죠? 요 부분은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사료 선택 기준도 이제 예전에 나왔는데 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 좀 여기 많아가지고 이제 적어놨어요. 자, 사료 선택 기준은 뭐냐? 자, 역사적 사고력과 의식을 기능적 필요한 사료. 목표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전에 직결되면서 학습과정의 문제 해결을 알맞는 자료. 그 다음에 학습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고, 그 다음에 역사가에 의해서 그 가치와 증빙성이 인증되는 사료. 그래서 1번석이. 1번석이는, 사료학습에 좀 적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의 시기와 저자와 출처가 분명한 거. 그 다음에 문헌과 문서자료와 학습자 능력을 고려해서 번역 때 권위 있는 단행본이나 문고파를 선정해야 되는 거. 번역의 정확성. 그 다음에 사료는 문자에 서술된 자료에도 그 보여주는 그 실물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하면 꼭 문자자료만 생각하는데 다양해요, 사료는. 그 뭐예요? 비문자 자료 있죠. 피라미드도 사료죠. 피라미드 사진도 사료가 될 수 있어요. 예. 요 사료는 이제 문헌 자료만 보고 사료 생각하지 않고 2차 사료처럼 뭐 편집된 사료도 있고 정기문 같은 거 있죠. 위인 정기문도 요즘에 사료죠. 2차 자료에 해당하니까. 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 사실을 다룰 때는 특정한 관점을 뒷받침할 사료만 있으면 학생들 이해 폭을 축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료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사료 선택 기준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별표 두 개 정도 쳐놓고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료 선택 시 필요한 능력에 갖고 예전에 이제 그 연대기적 방법할 때 그 관련돼서 이제 내용인데, 자, 사료 제작 시에는 평균의 관점을 개입이 되는 역사 사료의 비판 과정은 필수고, 그 다음에 사료 선택을 편집하는 과정이 교사 역사의 인식과 관점이 작용되고요. 사서마다 역사적 사실과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특히 역사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게 서술 차이. 삼국유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대로 썼죠. 근데 삼국사기는 이걸 유교식 아하시켰어.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국사 때 얘기했던데 좀 서술 차이가 있고, 그다음 인지란을 바라보는 선조실록, 난중일기, 진빙론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보면 그 특히 이제 진빙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먹는데, 왜냐면 이 진빙론이 누가 썼어요? 유성룡이 썼죠. 유성룡이 왜 그걸 썼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진빙론이 나중에 17세기 이후에 일본 애들이 가. 일본 애들이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임진왜란은 한국의 패배고, 임진왜란 진 것은 다 누구 탓이다? 너네들 탓이다. 너네들이 대비를 못했고 전쟁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진 거다. 반성 차원에 있는 것을 마치 한국의 그 패전, 한국의 전쟁의 어떤 패배의 어떤 근거가 되거나, 그 다음에 전쟁의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일종의 역이용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진빙론이 일본 건너서 좀 문제가 생겼어. 그 진빙론 읽고 반성 차원에 썼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까발렸겠지. 뭐 조선군의 문제점, 그 앞으로 대처면 이거 조선이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이 뭐냐면 개선됐고 어떤 것이 문제점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예전에 그 역사 저널인가 거기에서 이제 다뤘고 요번에 드라마도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순신에 관련된 것도 뭐 선조실록 같은 이순신은 상당히 좀 안 좋게 평가하는데, 왜냐면 누구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선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진빙론은 이순신 자기 좋게 보죠.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이렇게 사료 제작이나 그다음 편집하거나 그다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사가 전문적 역사 지식이 있어야 돼. 제대로 없으면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사가 전문적인 역사 지식이 있어야지만 사회 진위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이 해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학습의 장점과 단점을 보세요. 자, 장점과 단점 보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장점은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료학습을 통해서 그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기술된 내용과 그 다음에
역사 그대 해석의 내용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학습을 통해서 그 누구의 같이 할 수, 역사가의 그런 사료학습 과정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료를 통해서 이제 지식의 생성 과정과 균형적인 시각을 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사료학습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뭘 강조한다? 지식 과정,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또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서 과거에 질문을 던지고 그걸 통해서 구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사 사실 해석이나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 인식을 보이는 사료를 비교함으로써 두 가지 사료를 이제 교차 분석하면서 역사적 관점을 배양할 수 있고 또 비교 학습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까지 해결, 주로 이제 사료 학습 같은 경우에는 형성 그 수행 평가 있죠. 그걸 자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맥락적 지식을 또 제공할 수 있죠.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보시고, 이거 외에도 노란책에도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각종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갖고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못 외우시더라도 두세 가지 정도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그 장점, 문제점을 공부할 때 이거 외워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정확히 못 외우잖아. 그러면 한 두세 가지 적혀있는 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데 책마다 또 장점, 단점이 또 다르게 나와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대여섯까지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가감하게 잘라내고 두 가지, 세 가지만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그냥. 왜냐면 대개 보면 한 가지 쓰시오. 두 가지 많이 봤자 세 가지거든. 그러니까 다 쓰시오. 이게 인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외워두셔도 점수에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요번에 총괄 학습도 있잖아. 총괄하고 한 가지만 쓰면 되잖아. 그냥 한 가지 외워두시면 되지 뭐. 자, 그 다음 문제점인데 이게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먼저 학생들의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구활동이 힘들다. 그러면 교사활동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 수준에 맞게 편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삼국사기, 삼국사,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기 한번 원사료, 조선왕조실록의 원사료 번역되더라도 그 뭐냐면 가공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 내용들을 그냥 제공해 줬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못하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번역 사료지만 또 번역을 애들 수준에 맞게 편집한 사료야. 그래서 대개 그 교과서에 있는 사료와 그 원사료를 번역한 걸, 그 조선왕조실록의 그 원사료 번역본 있죠. 비교해 보면 그 교과서 사료가 뭐예요? 상당히 단순화돼 있어. 쉽게 돼 있고. 얘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서 표현된 거야.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료를 제시해서도 애들이 배경 지식 몰라. 이해하기 어렵죠.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 교사가 뭘 같이 해줘야 되죠? 그 당시 설명을 추가하거나 더 다른 자료를 제시하거나 현대어 번역된 사료를 제시하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읍과 니은은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교사의 대처 방안, 화살표 밑에는 그 같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별표 두 개 쳐놓으세요.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관련된 그 내용을 녹색책에서 보죠. 아, 여기 있네, 책이. 자, 녹색책 139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138페이지에 있는 건가? 139페이지. 네, 139페이지. 자, 사료의 성격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140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사료의 이제 사료학습할 때 교사의 어떤 그 인식과 관점이 많이 작용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뭐 삼국사이나 삼국유사가 다르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평가에 대해서도 뭐 이순신의 난중인기, 진빙룡, 선조실록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 교사의 전문적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요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료학습에 출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료학습은 교과서가 있는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쇄 편집된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원 그대로 재생한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넷째 뭐 예물, 원고나 예물이 쭉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사료의 활용에서 이제 보면, 사료학습에 그 관련된 그 지나간 역사들이 쭉 나와요. 그냥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료학습을 할 때, 그 뭐냐면,
장점이 나오거든요. 145페이지에. 자, 그 서적 쓸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1번, 특기 뭐뭐 해서, 또한까지 나오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특기 같은. 45. 거기 없어요? 다 드나? 예, 여기 있어요. 네. 특히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해석이나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인식을 보이는 사주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큰 차이가 있거나 서로 반대되는 평가나 관점을 가진 사료가 존재할 경우 양쪽을 모두 소개하고 학생들이 비교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료 학습은 동일한 내용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다양한 사료를 접함으로써 개방적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녹색 책에 있는 사료학습 장점 부분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그 내용하고 좀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본서에 있는 거는 그 남색 녹색 책 외에도 그 뭐냐면 파란 책 있는 내용이 주로 있거든요. 노란 책하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적절한 사료 선택을 하면서 사료학습의 그 학습적 기준이 있죠. 예. 요것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예전에 사료 선정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그 사료 선택 노란책을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녹색책 기준으로 이제 얘기한 거니까 이 녹색책 기준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학습 내용과 관련이 깊어야 한다. 학습 과제나 문제 해결에 알맞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도움이 되거나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학생들의 능력이나 발달 단계에 맞아야 한다. 학생들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분석, 해석 등의 활용을 하기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료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교재로 적합하지 않다. 넷째,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택해야 한다. 학습 주제나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거기에 포함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룬 사료들이 많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학습 주제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교재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사료의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신뢰성이 확인된 사료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시기, 작자, 출처가 분명한 것이 좋다. 여섯 번째, 번역된 사료의 경우 번역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다면 번역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사료학습 문제점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료학습 내용을 할 때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배경지식이 없으면 사료 내용이 이해하기 없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고 그와 대한 교사의 대응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그 다음 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사료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료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사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료들을 자료로 사용하면 학생들의 탐구활동이 힘들어지며 수업에도 흥미를 잃기 쉽다. 학생들이 사료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료의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요즘 사용하는 용어나 서술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사나 동양사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사료는 대부분 한문으로 된 것들이며 서양사 관련 사료들은 영어나 그 밖의 외국어로 서술되어 있다. 번역된 것이라도 한국사 사료들은 한자식 표기가 많으며 세계사 사료들은 적절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장이 어색하거나 학습에 맞지 않는 번역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이는 번역된 사료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료들은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바꾸고 편집할 필요가 있다. 사료가 역사적 사실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사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사료들은 교사가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료학습을 어떻게 수업을 이용할 것인가 가는 건데, 크게 이제 사료학습은 강의 수업과 탐구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수업은 교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데 잘 활용하고, 타고 수업은 학생 수업은 이제 사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역사를 수습하는데, 되게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생산 과정에 누가 참여하죠? 학생이 직접 참여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스스로 역사 지식을 생성하고 그 지식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그래서 탐구 수업하고 지식의 생산 과정, 지식 과정,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역사가 연구 과정을, 수업 체득할 수 있죠. 예,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이제 그 사료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148페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제가 이제 도표 나와있죠. 사료학습 과정.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고, 있지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보면.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제가 모의고사 할 때 그 관련된 문제를 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단계를 보면 148페이지에요. 사료 수립 단계, 사료 해석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과 그 선행 조건, 유의점,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료 수집 단계에서는 그 학생들이 역사 탐구 경력에 따라 달리 구성이 되고, 해석 단계에서는 그 자료가 말해준 내용의 내용 논리가 정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른 사료 비교 검토를 해서 사료 간 관계를 밝혀야 된다 하면서 관련된 그 모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각자. 예, 그 모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건데,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하고, 여기 그, 비판적 역사 읽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까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냥. 예. 비판적 역사 읽기는 새로운 역사 지식 생산을 위한 가설을 세우는 단계, 그 가설과 관련된 사료 수집과 사료 해석의 단계로 연결될 수 있다. 사료 수집 단계는 학생들의 역사 탐구 경험 정도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야 한다.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관련 사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사료를 교사가 직접 제시해야 한다. 사료의 해석은 그 사료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내적 논리가 정확한지 여부뿐 아니라 출처가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를 통해 여러 사료 내용들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구성하는 능력은 한두 번의 수업으로 기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사료를 활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은 제한되어 있다. 교육과정상의 진도, 시험 출제와 평가, 그 밖의 여러 가지 제한 요건 때문에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사료 활용 수업은 실천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수업이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 사료학습 모형하고 그 내용 좀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여기 보면 09년 그 2차 기출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박교사는 14세기 15세기 때 중국 해상구역에서 가 다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을 계획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이제 가와 다사료가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저쪽 그 외구와 관련된 그 가만구역과 관련된 그 사료분인데, 요거 중국사 관련된 부분 때문에 중국사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엮여놓은 부분만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박교사가 수업에서 가 다사료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기단계에서 기육단계 교사의 역할을 유의하여 기단계 교사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사료학습의 유용성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이제 기단계는 뭐냐면, 이게 그 도표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노란책에 나와 있어요. 예, 노란책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문제 제시, 그 다음에 사료 결정, 그 다음에 문제 추구, 정리, 이런 단계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사료학습 본시 수업 모형 그,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단계 문제 제시, 사료 결정, 문제 추구, 그 다음에 정리. 보이시죠? 예. 네. 그 본시 학습에서, 2단계인 사료 결정 단계죠. 사료 결정 단계에서 그 역할이라니까 사료 제공 옆에 뭐가 있죠? 사료 정선이요. 그러니까 사료를 정선할 때의 그 교사의 역할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료의 정성 관련된 거의 교사 역할은 이제 그 뭐냐면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료는 선정인데, 전후정인데, 선정해야 된다. 뭐, 내용성, 능력 발달, 해갖고 사료 선정과 관련된 내용도 적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뭘 기준으로 했냐면, 노란책을 기준했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하냐면, 사료 결정할 때 그 기획은, 그, 사료를 이제 제시할 때, 그 교사가 유의할 점, 해갖고 이제 배경지식 부족한 학생들에게 뭐, 배경지식 알려주고, 편집 사료를 뭐, 뭐냐면, 쉽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 왜 맞지가 않냐면, 요거는 지금 분명히 노란책 예문을 가지고 낸 거거든요. 분명히. 노란책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기억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노란책 내용이 들어가겠죠? 노란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건 교사의 역할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사료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써야 된다. 그거 아마 그 출제자도 노란책을 낸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답도 뭘 기준으로 했겠어요? 노란책 기준으로 했을 거야. 물론 녹색지에도 있지만 방금은 예.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 사료 제공 단계에서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얘기했던 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답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노란책 예문을 하는데 답안은 녹색지에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사의 역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사료학습의 유연점은 제가 이제 노란책을 기준으로 또 정리를 했고 노란책은 교사 측면과 학습 측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녹색책 파란책 있는 내용을 또 정리를 했어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갖고 요걸 이제 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한 역사교사가 수업에 문헌 사료들 이용하고자 했다 한다. 이때 역사교사가 학습자를 쓴 사료 선정한 다음에 그걸 학생에게 제시하기 전에 할 일을 두 가지를 쓰시오. 요것도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지금 노란책에 사료학습 단계를 있다고 했죠. 사료 단계. 그래서 사료학습 단계를 5단계로 했어요. 노란책 기준. 그래서 1단계는 사료학습 단원의 사료 선정부터 해갖고 5단계로 이렇게 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문제 지문에 사료 선정이 있고 1단계 해당하죠. 그 다음에 사료학습 제시가 4단계 하죠. 몇 단계, 몇 단계가 빠져 있는 거야? 2단계와 3단계를 줘요. 진단검사하고 지도기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단검사 내용에서 이제 간신도, 흥미도, 기존 학습도, 학습능력, 욕구도, 그런 것도 쓰면 되고, 지도기획에서 목표 설정, 과제 분석, 사료 준비, 지도안 작성, 시간 배당을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 외국어 등 뭐 한자 등을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으면 되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가냐면 녹색책과 파란책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출제 연도를 받아 그랬죠. 01년도를 보는데 01년도는 실제 2000년도 12월 달에 본 시험이에요. 근데 파란책을 뒤져보면 알겠지만 그게 발간 연도가 200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발간 연도 이전에 낸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은 요건 문제를 내면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어. 뭐 그 외국어 한자 등을 학생 이해 수준에 맞게 풀이한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파란책 없는데 어떻게 될 걸?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답안의 기초를 읽었던 분이 한금박지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미 그 뭐냐면 그 출제자 의견을 듣고 답을 구성한 거야 이미. 그래서 정보를 받고 이렇게 구성된 건데 그 어떤 분은 이걸 이제 그 뭐냐면 지금 밝히기는 좀 그런데 기출 문제 분석하면서 그 녹색자가 파란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출제 연도가 01년이기 때문에 파란책이 없었던 시야. 제가 첫 시험 문제 볼 때 이게 이걸 푸는 것 같아요. 기억이 하도 오래된 건데 기억을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그 11년 기출 문제죠.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 잠깐만요. 자, 기획과 니은과 관련된 사료의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사료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날 때와 같은 시기에 작성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1차 사료, 2차 사료 구분되죠. 동시대성이죠. 그래서 기획을 보면, 안정부의 동사 항목은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용한다면 1차 사료가 되지만,
안정보의 학문이나 사상을 연구한 위에서 자료를 이용했다면 2차 사유가 된다. 이거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파화책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거꾸로 됐어. 안정의 동사 항목을 연구할 때는 그 뭐예요? 안정부의 동사가 고구려 역사를 연구할 때는 2차죠. 근데 거기에서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파란책은 발의 유독공인가요? 그건데 비슷한 예문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자, 사료 중에 역사사실 압축적으로 서술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한다. 이거는 사료 비판 과정에서 뭘 고려하다는 거, 문맥 비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독재 체제에서 발견된 신문을 사료 활용할 경우에는 당시의 사회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걸 바람직하다. 예,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1980년대에 그 전두환 독재 시대 때는 보도 지침이 있었어요. 그 보도 지침에서 보도 지침에 따라서 이제 잡지나 신문을 서술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인지가 되게 높았는데, 그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그 본래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제하인사라 했어. 제하인사. 신명을 거론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김대중이 미국에 쫓겨났다가 다시 도왔죠. 그때 제하인사가 귀국했다.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김영삼이 단식투쟁을 했잖아요. 그때는 제하인사가 밥을 굶고 있더라.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도하는데, 그 뭐냐면 그 보도지침에 따라서 실명을 거론 안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 독재 이게 신문 반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신문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뒤끝을 보면 뭐냐, 자,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지도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사는 수업자를 선택한 사료를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일 경우에는 쉽게 표현한다.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보면 교사는 같은 역사 사실이나 인물을 놓고 사료간의 해석의 차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사 선조실용과 유승의 진비용을 서술, 이수진에 관한 서술과 다른 평가를 학생들에게 소개와 비교해도 보도도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수진 씨는 선조실용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그랬는데, 그래서 선조의 견제 심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조는 이게 이제 그 컴플렉스를 잡는데, 전쟁이 나니까 도망갔잖아. 그 의주도.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의병장인들이나 이순신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이 사람들 구가가면 자기가 도망간 사실들이 뭐냐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뭘 강조하냐면 제조지의를 강조해요. 자, 정치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도 별 도움이 안 됐다. 이순신이나 뭐 의병장 도움이 안 됐고, 전쟁에 큰 공헌을 세웠던 거는 누구다? 명나라다. 그래서 명나라 누가 데리고 왔냐? 내가 데리고 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큰 공헌을 했다. 그래서 항상 제조지의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죠. 자, 그래서 이순신이 죽을 때도 뭐 그냥 그랬니 하면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사도 대첩이나 명랑대첩 크게 깼는데도 그때 기사가 뭐 그렇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기록이 이제 남아있는데.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니을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4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김교사는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위한 가해 수업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나를 참고하여 기획을 구성하고 20행 이내로 교사가 수업 진행 과정에서 니은을 설정한 의도를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사료 탐구 학습지에 들어간 사료의 내용 선정 기준을 두 가지와 니은의 기준을 세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되게 많아. 이게 2차, 12년 2차 기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안 나오겠죠, 이게. 좀, 그, 역경으로 좀 문제 잘 냈어요. 근데 이게 답 쓰기가 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자, 거기 이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 자, 기억의 구성을 쓰셔야 했는데, 자, 갑신전변에 대한 교사 이야기식 설명은,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죠? 이야기식이죠.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대표적인 설명 방식이 뭐냐, 이양 대비적 방식이죠. 그래서, 갑신전변 쓸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서술하겠어요? 일단, 갑신전변, 이렇게 개화당과 수국파의 어떤 대립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서술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이제 다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3편에 갑신전변 이야기 서술 예문을 달아놨어요. 이게 예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답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 중에
그 문맥을 채점할 땐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해하기식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 대비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두 번째 질문이. 자, 교사가 수업 진행 과정에서 니은을 설정한 이유. 그러니까 사료 탐구 학습지를 활동한 이유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설정의 의도는 사료 학습 효과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료 효과.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에 뭐라고 적혀있죠? 학습 목표에. 거기에 보면 그 갑신전변의 다양한 사료를 읽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김 교사의 그 대답 내용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이런 것도 적어놓은 이유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야.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문을 꼭 읽어야 하는데, 자, 김 교사 대담 과정에서 사유 읽고 이해하면서 역사적 생각을 심혈 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앞에 목표하고 대담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사료학습의 효과 중에서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걸 볼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냐. 사료를 읽고 읽으면서 역사적 생각을 심혈 기울 수 있다라는 말을 볼 때 사회를 접해서 분석, 비판, 해석, 종합을 하면서 사상을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학습을 통해서 사후효과 탐구 능력을 양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이미지를 풍부하고 독서 능력을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노란책이나 파란책이나 녹색책이 있는 내용 중에 요와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사회학습 효과 부분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죠. 세 번째 질문. 자, 그리고 니은의 사회학습 탐구지 활동에 대해 들어간 내용 선정 기준은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세 번째와,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기준 두 가지와, 니은의 기준이 뭐죠? 수행평가에 대한 글쓰기 평가 기준을 쓰라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먼저, 사료탐구지의 내용 기준을 이제 보면, 자, 김 교사는 역사 지식이 적고, 이해 수준이 낮은 중학생을 지금 대상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의 접합성을 고려해야 되고, 자, 대담에서 보면 사료화를 통해서 역사적 심혈 기능은 그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역사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기르는데 필요한 사료를 선정 기준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면 수행평가 글쓰기 내용 평가인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녹색책 부분인데 제가 이걸 안 적어놨네. 3편에다가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 어디야 보충작업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참조하세요. 예. 그래서 이건 녹색책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네. 그래서 수행평가의 학습에 의한 글쓰기 평가 부분인데 제가 그 3편 기출문제 분석편에 깜빡 잊고 그걸 빼놓은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12년 기출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 녹색책 그 뒷부분에 있어요. 그 뒷부분에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일단은 이게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녹색책이 어딨냐면 평가 기준 요소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 344페이지 보세요. 자, 수행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와 관련된 글쓰기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그 수행평가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할 것인가 그 내용인데요. 자,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예, 여기 있죠. 자, 1. 자신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그 내용. 그 밑에 하부 그 항목들이 몇 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났는가 그 내용들. 그래서 그 하부 내용도 있고 그냥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적절한가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절한 수정 전략과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쓰기 활동에 적극적 참여인가. 요게 이제 글쓰기의 평가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세네 가지 정도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전에 또 기출문제도 나왔고. 예. 네. 그래갖고 수행평가 기준으로서 이것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 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죠.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말 써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1970년대 들어간 이단 주장은 영국에서 받아들여 영국의 학교 교육 협의회 역사 교육 연구에서 역사 수업에서 역사에 뭘 강조한다? 탐구 방법. 고 탐구 방법 나오면 항상 연구 따가운 게 사료학습 부분이야. 그 녹색 책에 그 보면 그 사료학습의 역사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영국에 뭐 쭉 있는 내용들. 이걸 읽어보시면 쓸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05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공사 기초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근거를 그때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녹색 책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죠. 근데 뭐 근거 없어도 대충 눈지자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탐구학습, 사료학습, 지식의 가정, 역사가의 생성과정 아는 거는 다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6번을 보죠, 6번. 자, 6번은 이제 13년 2차 기출 문제인데, 그 앞에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길드하고, 그 당시 이제 그 꼬문 투쟁 같은 거, 꼬문동 나오는데, 요건 서양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서양사 좀 넘기고요. 여기에는 사료학습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관련된 역교훈과 관련된 부분을 실었거든요. 자, H 교사는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다사절 선정한 후에